신자를 찾아서 네, 오늘은 여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외대 분들 열몇 분에 저희 최대 한 분 계십니다. 콕스팀 자랑 좀 해주세요. 그 학교에 최대도 하나 없고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올해 농구 대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친구들이 합류해서 또 좋은 성적도 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한 분씩 그냥 자기소개 간단하게 2학번 박건우라고 합니다. 3학번 박지호입니다. 2학번 박찬입니다. 노어과 2학번 정민우입니다. 21학번 김용훈입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19학번 박시현입니다. 저는 크록스별과 크록스맨입니다. 네, 저는 독일어과 19학번 현상훈입니다. 3학번 김상유라고 합니다. 19학번 구윤모입니다. 2학번 민찬동입니다. 19학번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로 조금 몸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가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들슛으로 좀. 아, 미들슛 단점은요? 저 왼손이 없어요. 장점이 어떻게 됩니까? 저 수비가 좀 타이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단점은요? 단점은 슛이 없습니다. 네. 아, 기대되는데요? 난 슛이 없다. 슛이 없다. 제 장점은 슈팅입니다. 제 장점은 이 친구보다 더 나은 슈팅 가지고 있어요. 컨텐츠 안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1구 학번 현상훈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차암 학과 2, 3학번 김상유라고 합니다. 제가 두 분하고 같이 두 분 다 해봤잖아요. 이 게임 진짜 빅게임이에요. 다음 뭐죠? 다음 누구? 아, 그만 나오세요! 작전은 어떻게 짜시죠? 제가 최대한 빨리 뛰어서. 아, 스피드로? 빨리 스피드로. 스피드로 가실 생각이죠? 네, 스피드로 생각했습니다. 가시죠. 네. 바위보 누구랑 하시겠어요? 상현. 알겠습니다. 7, 6, 5, 4, 3, 2, 1.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좋은 또 경험 친구들끼리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로스맨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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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벌레들 약 좀 뿌려줘야죠. 저는 오늘 승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지고 놀 생각이지.